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로체스터 교회의 헨리에타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테리 셰우드와 키스바는 임대 지하 아파트에서 스테레오 및 기타 음악 장비를 수리하는 오디오 수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펙트 페달인 페이지 90을 제작하였으며 이는 현대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페달로 자리매김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이후 디스토션 플러스와 다이나 컴프, 블루박스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이펙터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갖춘 다양한 이펙터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짐 덤롭은 1987년에 MXR 브랜드를 인수하였으며 페이지 90 및 다이나 컴프 같은 MXR을 대표하는 오리지널 클래식 페달은 물론 카본 카피 및 풀보어 메탈과 같은 현대적인 페달을 생산하였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전세계 이펙터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MXR의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페이지 90, 마이크로 앰프, 다이나 컴프, 디스토션 플러스를 비롯한 가장 유명한 클래식 페달들은 제외를 했고요. MXR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5대의 이펙터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여기 5대의 이펙터입니다. GTOD 오버드라이브 M193, 디스토션 3 M115, 아날로그 코러스 M234, 카본 카피 디럭스 아날로그 딜레이 M292, 리버브 M300. 이렇게 5대의 이펙터를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늘 이제 리뷰를 하면서 MXR 리팩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리뷰를 하면서 언제 한번 모아봐야겠다라고 얘기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가장 유명한 이펙터들만 모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클래시컬한 이펙터들만 모을까 했다가 그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사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MXR의 현재를 보여주는 이펙터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코러스, 아날로그 딜레이, 그리고 리버브까지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서 사운드를 전체 다 들려드렸습니다. 뭐이 최근 나오는 이펙터들과 비교를 해보셔도 좋은 비교가 될것 같고요. 여러모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모든 카테고리, 뭐 드라이브, 디스토션, 뭐 위상계, 공간계 할것 없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히트작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MXR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다섯 대의 이펙터들 시연을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MXR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말은 역시나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오늘 느낀 점은 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뭐 MXR이 뭐가 새롭냐 이게 아니라 어쩌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에 소개해드리는 몇몇 브랜드들을 제외를 하고요.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 페달들의 뭐이 방향성 자체가 이것도 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 2, 3년 안에 쏟아졌던 페달들의 음압감 자체와 그 미들에 꽉차 있는 그 앞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 류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 빈티지 808 같은 거라든가 빈티지 이제 TS9 아니면은 뭐 SD9도 네, 마찬가지죠. 오디언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오디언도 그렇고 그런 류 페달들을 최근에 이제 부티크 페달, 하이엔드 페달만 써보신 분들이 들었을 때 우와 죽인다라고 과연 블라인드 그쵸. 테스트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 류의 사운드만 접하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단적인 예로요. 단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나온 음악들, 뭐팝 음악도 좋고요, 락 음악도 좋고 아무거나 뭐 차가 가장 보편적일 것 같아요. 자신의 차가 있다면 아니면은 또 다른 대표적으로는 그냥 핸드폰으로 이어폰 이제 연결해서. 이어폰 연결해서 들어보시다가 이제 정말 강력한 사운드지만 예를 들면은 메탈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건전 로지스, 뭐 스키드로우, 뭐 이런 이제 8, 90년대,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관통하는 밴드들, 제가 좋아하는 토토 이런 거 들으면 갑자기 볼륨이 확 떨어집니다. 뭐냐면은 요즘 음악이 정말 이 신도하지 않은 여백 없이 그냥 다 그렇더라고요. 채우는 그 세팅이란 말이죠. 그 이펙터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뭐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어쨌든 제가 토토로 좀 예를 들면은 토토 예, 뭐 어떤 음악이든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홀더라인 같은 거를 들으면은 뭐 약간 처음에 들으면 작아요. 근데 볼륨을 올리면은 크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볼륨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 소리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귀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요즘에 나온 락 음악 같은 거 들으면은 처음엔 잘못 느끼는데 막 몸을 때려 맞는 듯한 느낌은 훨씬 더 좋지만은 귀가 아파요, 나중에 피로도가 좀. 예, 있죠. 피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로 도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MXR 페달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왜 이렇게 앞으로 안 나오는 것 같지 하지만 이 파형 자체가 헤드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녹음을 했을 때 파형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이 리전 안에 파형이 꽉 차버리면 나중에 믹스할 때 얘를 더 땡기고 싶거나 뭘 게인을 더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전이 이만큼 있으면 파형을 한요 정도 뒀을 때 나중에 이걸 게인을 땡긴다던가 헤드룸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내 파형은 여기고
이 정도 여백이 있으니까 뭐 다른 게 쓴다고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빡빡하게 나오면 이미 빡빡한 애를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또 마스터링 단계 가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요즘 음악이 어떻게 보면 또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이 명간이다.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풍성한 헤드룸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여백을 잘 두고 아 이게 맞아 옛날 내가 듣던 클래식한 소리였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너무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뭐 사실 지금 MXR 특집인데 말씀드릴 타 브랜드가 그럼 벤슨이라든가 그 킹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아프지 않는 헤드룸. 그게 이런 MXR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전에 보스 알바네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간이 명간이다. 역시 대장은 대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MXR의 이펙터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보스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사이즈의 케이스에 다양한 이펙터들을 어떻게든 다 집어넣는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카보카피 디럭스처럼 이런 듀얼 페달.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이렇게 코러스 페달이 크게 나온다든지 플랜저 페달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 현대적인 변화된 모습들도 종종 보여주고 있고 이 색상으로 이펙터를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주자들이 선호하고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같은 급이면 보스보다는 좀 윗급으로 쳐졌던. 아,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그냥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바네즈 페달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보스 페달도 심지어 없습니다. 뭐 빈티지 페달도 없고 없어요. 근데 제가 MXR 페달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미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MXR은 정말 훌륭한 페달이다라는 거를 제가 뭐 사서 쓰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제가 그 3개 페달이나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페달은 역시 좋은 페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전 세계적으로 음악신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페달을 정말 다수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서 걸어나가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존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짚어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